안녕하세요. 시니어 여러분들의 즐거운 운동 친구 헬스투데이의 장재근입니다. 자, 한국인들의 만성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인데요. 이 당뇨가 근육과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?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,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. 또 이 근육량은요, 고혈압, 뇌졸중, 관절염에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즐겁게 근육 운동하고 당뇨에 예방이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체조 준비했습니다. 함께 하십시오. 네, 이번 주는 근육 운동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. 오재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 근육에도 운동, 근육 운동도요. 네. 순서가 있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네. 일단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. 네. 무거운 걸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.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들고 하시거나 네. 아니면 가장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점차 넓혀 가셔야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통 근육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그래서, 가운데 근육부터요? 예, 그래서 이제 등, 허리, 배 네. 이런 쪽부터 시작을 하시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소근육에 해당하는 팔이니 정강이 쪽을 하셔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작은 근육부터 먼저 운동을 하시게 되면요 네. 작은 근육이 빨리 피곤해지고 뭉쳐가지고 대운동, 큰 운동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. 아하. 그래서 예, 그 몸통 근육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 네. 발끝이나 손끝 쪽으로 가시면 좋습니다.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. 모든 운동은 큰 근육부터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부위의 근육 운동이 준비되어 있습니까? 예, 특히 이제 상체, 어깨나 등, 팔 쪽에 해당하는 상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. 뭐 상체 그러면 이제 벤치프레스 뭐 이런 네. 거 아닙니까? 예,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네. 예, 그 무게 운동보다는 네. 자기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 좋기 때문에 네. 오늘 상지를 이용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자리를 이동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, 네, 가시죠. 자, 이쪽 상체 근육 운동인데요. 저 뭐 서서 하는 예, 건가요? 예, 서서 네. 어깨 넓이처럼 어깨 넓이만큼 이제 벌리신 다음에요. 네. 네, 팔을 수평으로 시연자가 하고 계시죠. 들어 올리신 다음에요. 네. 예, 그 등 뒤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서 예, 어깨를 예, 모아 주시는 거예요. 어깨 등 쪽을 예, 이렇게 모아 주시는 아주 간단한 동작이에요. 아, 그러니까 제가 좀 돌아서겠습니다. 네. 팔을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네. 그 등 쪽으로 팔꿈치를 예, 팔, 잡아당기는 거죠. 예, 이렇게 오므리시면서 네. 요 이 닭날개처럼 이렇게 네, 네. 어깨뼈가 네. 가운데를 향해서 모아지는 예, 이런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우리가 좀 등이 답답할 때 네. 등이 답답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. 그거 맞습니다. 좀 비슷한 건가요? 네, 네. 그 동작을 응용한 건데요. 아, 네. 예. 예, 다음에 하실 동작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일단은 네. 등 쪽을 이렇게 모아주시는 근육 운동을 그러니까 하겠습니다. 팔꿈치가 등 쪽으로 많이 가면 더 좋은 건가요? 많이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. 아, 네. 그렇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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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을 펴실 때는 어깨 쪽에다 긴장감을 주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팔을 모으셔서 등 뒤로 이렇게 모으실 때는 자연스럽게 등 쪽에 네. 근육을 긴장을 주시면서 강화시켜 주시면 됩니다. 한 8번 정도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. 네, 천천히 팔을 올려서. 오신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 유지를 하시고 천천히 그 다음에 예, 팔을 뒤쪽으로 모으시면서 모았다 네. 하나, 둘, 셋, 아, 멈추는 넷. 건가요? 예, 네. 쭉 이제 쥐어 짠다 생각을 네. 하시면 되고요. 어깨를 뒤를 딱 모으시면서 네. 네 개 정도를 유지한 다음에 네. 원래대로 천천히 되돌아가시고요. 네.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 하고 원래대로 되돌아가시면 되세요. 천천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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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피복에는 매우 간단한 동작인데요. 네. 예, 어깨하고 등 뒤쪽에 근육을 네.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한 간단한 번만 더 해볼까요? 한 번만? 한 네. 번만? 그러니까 지금 뭐 손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. 천천히 네 번에 나눠서 네. 하나, 중목을 둘, 가볍게 지신 다음에 네. 넷,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당기면서 하나, 둘, 셋, 넷. 이 상태에서 또 한 네 개 정도 멈추는 거죠? 네. 하나, 둘, 셋, 넷. 그 다음에 다시 쭉 펴셔가지고요.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서 또 하나,
둘, 셋, 넷 멈추시고 이렇게 나오시면요. 네. 지금 이제 요 상박, 그러니까 어깨 네. 쪽에 있는 삼각근, 네. 요 근육도 강화가 되시고요. 요 사이에 어깨 사이에 있는 능형근이라든지 네. 광배근이 강화되는 그런 운동입니다. 제가 이 평소에 등이 좀 답답했는데 이거 하니까 등이 그냥 시원하고 쫙 늘어지는 느낌이 네. 나네요.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것만 하면 네.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이거와 이 다리 동작과 맞습니다. 같이 이렇게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이제 네. 다리를 동작을 응용하시는데요. 네. 예, 두 다리를 다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한 다리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서 하시면 되고요. 지금 시연자가 하시듯이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예. 아, 예. 근데 멈춘 상태세요? 예, 멈춘 이거 쉽지 않은데요? 예. 이게 응용 동작인데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원래대로 쭉 펴시면서 예, 다리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. 오, 네. 손 내릴 때 같이 내리고. 네, 이때 네. 동작 때 호흡은 어떻게 하나요? 예. 똑같이? 예, 들어올리시면 네, 네. 들어올리실 때 네. 예, 자연스럽게 어깨나 이 상체 쪽이 긴장이 옵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이쉬는 숨이 되시고요. 맞네요, 맞아요. 예, 그리고 네. 내릴 때는 자연스럽게 후 내쉬는 숨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네 네. 내릴 때 내쉬시면 좋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네. 뭐 들어올릴 때 조금 호흡을 들어 마시고요. 네. 또 이렇게 해서 모든 동작을 그 마무리할 때 내릴 때 네. 맞습니다. 하고 이렇게 좀 내뱉으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중심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네. 하체를 네. 강화시키는 운동도 되면서요. 네. 상체를 동시에 강화시키는 운동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운동은 처음부터 하시면 상체를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네. 상체 운동부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드시면서 하시면 네. 훨씬 효과적입니다. 이 그냥 다리를 들었을 때 이게 팔을 옆으로 벌리고 들면은 네. 중심 잡기가 괜찮은데요. 네. 이걸 당기니까 막 발가락이 막 움직여져요. 네네. 그래서 멈췄다가. 네. 오.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처음 하신 동작의 응용 동작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처음은 어깨와 등만 강화시키는 동작이라고 하면요. 네. 이거는 이제 하지를 같이 강화시켜.